안녕하세요, 여러분. RSJ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저번에 슬쩍 올리고 간 영상 이후로 라이브 빼고는 영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짜 오랜만에 근데 이렇게 독백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안 하니까 녹이 스는 것 같아요. 반성해야겠다. 제가 유튜브에 좀 남기긴 했는데 인스타에 남겨달라고 의견을 좀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저는 한 댓글이 한 진짜 좀 많이 달리면 30개에서 40개 달리지 않을까? 대충 사람들이 충분히 있고 지낼 만한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청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게다가 유튜브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고 추천수도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장 많이 신청이 있었던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수다라는 주제만으로도 이제 인스타 기준이에요. 수다라는 주제만으로도 얘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는데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이거를 같이 묶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조금 구체적인 너무 개인의 취향인 주제 추천은 일단 조금 뒤로 밀어두고 한두표 이상 최소 두 명이 이야기한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 메이크업, 뇌신경 검사, 면도, 핸드 마사지. 이거 원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안 해줄 거지롱. 농담이에요. 이어 클리닝, 노래 가사 읽기, 책 읽기. 어떠한 상품 리뷰, 그러니까 하울 같은 거죠. 하울. 그리고 피부 관리, 스킨케어, 미용실, 크리스마스 관련, 뭐, 소개 혹은 장식하기 등. 그다음 화장품 관련. 이거는 스킨케어나 뭐 메이크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What's in my bag 같이 다시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하면 어서 와요. 맨날 이랬죠. 근데 제가 최근에 계절이 이제 바뀌고 나서 한번 크게 비염이 심해진 적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이비인후과는 진짜로 ASMR을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되는 게
아이스크림 막대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쇠막대기로 이제 목구멍 안쪽 살펴보실 때 구역질 양치질 할때 혓바닥 깊숙이 칫솔 집어넣으며 나오는 구역질처럼 구역질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코 속으로 얇은 그 흡입하는 그 쇠관 같은 아무튼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거 쑥 쑤셔 넣어가지고 코 찡긋찌릿하고 현실은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비인후과에서 뭔가를 부드럽게 경험했다기보다 전부 다 너무나도 거칠었던 경험밖에 없어서 다시 찍게 된다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저도 모르게 대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어디어블 사운드, 비닐 소리, 크랭크 사운드라고 하죠. 그런 거. 손소리. 제가 손에 좀 땀이 있어서 이거 하려면 메이크업 후에 뭐 파우더 바르고 해야 돼요. 이거랑 속삭임. 저는 이렇게 말하다가 속삭이다가 말하다가 속삭이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진성으로 왔다가 갔다가 여기 있다가 다시 왔다가 이런 걸 좋아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속삭이는 건안 좋아하고 만약에 그래서 속삭임을 하게 되면 방금 했던 것처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양호 선생님.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다른 댓글에서 봤던 것 같은데 방문 판매원이 있더라고요. 방문 판매원. 제가 판매하면 사실라나? 그거랑 이제 유튜브에서 진짜 인기 많았었던 게 아까 이야기하긴 했지만 미용실이 좋아요가 꽤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았던 게 뼈소리 봐. 그 다음에 많았던 게 브이로그예요. 와우. 생각보다 제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절대 아닌데 그냥 사는 거를 못 보여드렸다고 해야 되나? 그냥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살면서 숨쉬고 지내고 있는데 소식을 안 전하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생각보다 브이로그가 두 번째로 요청이 많았습니다. 브이로그 하게 되면은 카메라를 마련해야 될것 같은데, 카메라 살려면은 내년 3월은 돼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제 농협 계좌 356. 아예 농담이고요. 카메라가 지금 없어서 휴대폰도 갤럭시로 바꿔서 이 이야기도 해야겠다. 아무튼 휴대폰도 갤럭시로 바꿔서 카메라가 똥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투샵이 있었어요. 이건 타투샵은 제가 소리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실제 타투하는 영상은 많이 봤는데, 이거를 ASMR로 만든 영상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팅글을 만들어내고, 어떤 소리를 뭐 내면 안 되는지,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료나 환경으로 이 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츤데레라고 하죠. 츤데레, 김첨지 같은 스타일도 원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걸 못해요. 진짜 못해요. 잘해주면은 잘해주는 거지. 아, 지금 약간 해보려고 했는데, 아예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잘해주면 잘해주는 거고, 못되면 못된 거지. 안 챙겨주는 척 챙겨준다? 이걸로 5분 이상 끌고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영상들을 좀 보고 저도 한동안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주제를 보니까, 진짜 유튜브에도 많은 ASMR들이 생겨났던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와 있어서 오늘은 수다 및 근황 토크를 하겠습니다. 근황 이야기했나요? 지금 녹음이 네 번째여가지고 이번 녹음에 근황을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지금 광주에 1년 정도 쉬고 있었다가 서울에 다시 와서 합정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옷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원하던 곳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서 열심히 들어가게 된 게, 아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고, 또 뭐가 있을까? 고양이 한 마리와 자취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올 4월에 데려온 아이고요. 입양한 유기묘 보호소에서 입양한 아이여서 나이는 정확하게 몰라요. 2살 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살 반? 내년에 3살? 그리고 제가 가끔 방송할 때면 여쭤보는 분들이 있고, 지금 고양이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집 꾸님이는, 네, 재작년 여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진짜 많이 슬프고, 제 생에서 이별 중에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처음이어서, 가장 가까웠던 죽음이란 이별이 처음이어서 제가 좀 회피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꽃님이는 지금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서 수많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고 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얘가 워낙 사회성이 없어서 저처럼 약간 집순이여가지고 잘 지내려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고양이를 데려온 거는 이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제가 철저하게 책임질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해서 데려왔고요. 왜냐면 강아지를 키울 때는 가족과 함께 지냈고 너무 어릴 때 데려와서 저보다는 이제 저희 엄마께서 많이 케어를 해주셨고 보살핌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하기보단 저는 많이 예뻐만 해줬죠.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자식 키우듯이 한 고양이 이름은 모브입니다. 모브. 모브라는 색깔이 있어요.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모브라는 고양이와 부대끼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변화가 아, 제가 살이 많이 쪘어요. 그 광주에서 쉬는 동안에 건강이 좀안 좋았어서 약을 먹었는데 그게 초반부터 그렇게 막 체중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올해 초쯤에 갑자기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하더니 확 붙어서 항상 저체중으로 살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살찔 걱정이 없었던, 굉장히 축복받았던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축복이 다 끝났는지, 먹으면 먹는 대로,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몸에 대한 적응의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궁금해 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갤럭시 저 휴대폰을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갈아탔어요. 이유인즉슨 이제 메모리도 너무 작은 걸 제가 골랐었고 아이폰이 약간 감성을 주기는 주는데 자유도가 좀 떨어져요. 유저가 이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게 조금 의외로 더디다고 해야 되나? 아, 저 어떻게 설명하기가 그런데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었고. 저 약간 그거 자부심이 있어요. 아이폰, 갤럭시, LG, 그, 기종별로 스마트폰 다 써봤어서, 누가 아이폰만 썼는데 아이폰만 좋다 그러고, 누가 갤럭시만 썼는데 갤럭시만 좋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 하면은, 약간 부심을 부리면서 내가 셋다 써봤는데 셋다 장단점이 있고 아이폰은 뭐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게 확실히 안 좋고 막 이러면서 그게 있거든요. 갤럭시로 넘어온 거는 이제 충분한 용량이라든지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폰이니까 그거에 대한 장점이 많아서 쓰고 있는데 약간 뭔가 다 뭉개뜨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약간 부모님들 세대, 아니 부모님들께서 갤럭시를 많이 쓰셔서 그런 게 있겠지만, 뭔가 사진을 찍으면 저희 엄마나 저희 아빠가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아까 뭐 구도나 그런 거 말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감성이 이게 바로 감성인가 보다. 아무튼 그렇지만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나온 아이폰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 취향은. 그 카메라.
나는 그 카메라 개수에서 너무 경악을 했고, 디자인 하면 애플이었는데 디자인을 이렇게 했다? 라는 그게 좀 저한테는 컸나 봐요. 그래서 뭐 다시 카메라를 하나로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아이폰으로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아이폰 8이었나? 마지막 카메라가 렌즈가 하나였던 마지막 모델로 가던지 뭐 그럴 것 같아요. 진짜 TMI를 많이 쏟아냈는데 그게 휴대폰 이야기라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아, 그리고 저는 일을 끝나고 나서 혹은 쉬는 날 휴일에 주로 뭘 하냐면요. 이렇게 뭐 쇼핑, 아이고, 뭐 쇼핑 같은 것도 쇼핑인데, 저 약간 자기 관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해서. 최근에 이제 나이도 좀 있고 하니까 제가 그랬었는데 진짜 그 나이가 돼서 저도 관리 받는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찾아보고 시도도 많이 해보고 그러고 있거든요. 뭐 시술이라고 하잖아요. 피부과 시술 같은 것도 막 해보고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피어싱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어디에 피어싱 할지 고민하고 있고 타투를 하고 싶은 부위는 있는데 그 팔뚝 뒤쪽 몸통이랑 닿는 팔뚝 쪽 이제 겨드랑이 바로 옆쪽이죠. 그쪽에도 좀 타투를 하고 싶고 제 몸에 무언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신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의 제 모습을 위해 뭔가 맞춰 나가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는 다시 ASMR을 하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좀 귀찮더라도 롤플레이 하는 게 보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들으실 것 같고 잠도 잘 자실 것 같아요. 부부가 물 마시는 소리예요. 어떻게 마무리를 했더라,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좋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 그리고 좀 유행이 지났을 수는 있는데 응 뜯어 다 뜯어 뜯어 모브는 스크래처를 특별히 사용 안 하고 내 침대 매트리스를 다 저렇게
좋습니다. 너 때문에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다, 진짜로. 뭐였지? 여쭤보실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와, 진짜 큰일 났네. 기억력이 감퇴한 RSA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네, 뭘로 올진 모르겠지만, 새로운 영상에서 보자고요. 항상 기다려 주시고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